이건 내가 트젠바에 놀러가서 알아. 쇼 구경하러. 저 한 번도 안 가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게이랑 레즈비언 네. 이런 사주나 이런 네. 팔자가 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다. 두 가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정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이 또한도 가정의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의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네. 사주에서 보면 뭐 너는 전생의 기생이었네, 뭐 너는 전생의 장군이었네, 뭐 이런 케이스도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게이나 레즈비언들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부모님의 학대를 많이 받아요. 진짜 손님 중에 있었나 봐요? 네, 제가 점사 본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은 부모님의 가정 환경의 학대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되게 많이 맞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맞다 보니까 나는 엄마를 지켜야 돼. 네. 근데 여자 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남자처럼 세져야 돼. 네. 라고 하다 보니 난 남자처럼 힘도 키워야 되고 난 남자처럼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여자에서 남자로 남성 호르몬을 맞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향적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생각나는데 여잔데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남잔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남자인 것처럼 하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는 이거 실력연주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은 양성애자의 기질을 갖고 있단다 아가야 라고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일정 부분 양성애자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자분들은 청각적인 효과가 되게 크잖아. 네. 그러다 보니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사람들이 다 양성애자의 기질을 조금씩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더 특출나냐? 그냥 나는 그냥 조금 더 정상이냐라는 게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성 전환 수술이라고 하죠.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동성애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내가 트젠바에 놀러 가서 알아. 그래도 솔직하시네요. 네. 네. 트젠바에 가서 이제. 어떤 걸 목격하셨을까요? 그분들이 말해 주시기를 여자처럼 꾸미는 게 되게 좋고 여자처럼 이렇게 나는 그냥 태어난 거 자체가 여자야 선천적인 게 여자야 네. 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주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는 분들은 네. 애초에 사주 자체가 여자예요. 아, 여자다. 네. 그저 몸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캐버킹고 경우일 수가 많지만 네. 거진 제가 봤을 때는 사주 자체가 여자의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좀 되게 싫어했잖아요 사람들이 네.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에 TV 출연도 하고 되게 개인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는 맞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편견을 보지만 그래도 그 평균이 조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엔 그래요. 그 분들만 네.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본인도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내 동생이 게이야. 내 친동생이 레즈야. 그러면 본인도 뜯어 말길 거잖아. 저요? 응. 말리긴 하겠죠.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아니잖아. 그죠? 네.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왜냐면은 선생님한테 점사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손님은 없었죠? 트랜스젠더. 그쵸. 그런 손님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당연히 트랜스젠더 바에 이제. 네, 제가 놀러 간 거예요. 왜 놀러 가셨어요? 네? 저 신 받기 전에. 그러니까 왜 놀러 가셨어요? 쇼 구경하러. 뭐 쇼를 해줘요? 네. 진짜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 재밌어요? 재밌어요.